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 웹메스터 묻고 답하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구글러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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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글 검색상에 여러분의 홈페이지의 결과와 실적을 확인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서치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구글 검색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주제를 다루기 전에 많은 주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는 이 도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서치 콘솔이 무엇입니까? 바티님께서 서치 콘솔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구글 서치 콘솔은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웹마스터를 위한 도구입니다. 서치 콘솔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제공합니다. 특히 구글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검색 노출, 클릭수 등 검색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트 오류 알림, 색인 정보, 사이트 맵 제출 등 많은 기능을 활용해서 사이트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동민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 서치 콘솔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구글 검색에 관심 있는 웹마스터 분들이라면 먼저 서치 콘솔 등록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셨을 때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록부터 하시고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내 사이트에 검색 실적이나 색인 정보, 오류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이런 트렌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 세계에서 또 구글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도구라고 이렇게 우리 바팀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툴들은 그냥 웹메스터가 가장 필요한 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웹마스터만 쓰는 건 아니고요. 기획자나 마케터 그리고 웹 개발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기술적인 걸 알지 못하는 그 웹사이트 오너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구글에 어떻게, 그럼요, 그럼요. 웹사이트 오너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간혹 가다 그런 저희가 질문을 받아요. 중급 사용자분들이, 저는 구글의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툴, 우리 구글에서 제공하는 툴인데요. 그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서치 콘솔을 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 바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구글 애널리틱스는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사이트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래픽 통계는 제공합니다. 네, Search Console은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에서 여러분의 사이트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이미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고 있어도 검색 친화적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Search Console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에 정말 특화된 그런 툴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검색 실적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글 검색에서 내 사이트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고 클릭했는지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런 트래픽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URL 검사 도구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URL 검사 도구를 통해서 구글봇의 눈으로 볼 때, 제 사이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앰프페이지 사용한다면 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요즘에 모바일 프렌들리네스 얼마나 중요한지 뭐 다들 아시죠? 뭐 모바일 프렌들리네스 테스트도 제공하고, 스트럭처 데이터 기반 검색 보이는 그 리치 리졸트 되게 예쁘게 보이는 검색 결과는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서치 콘솔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그런 검색 실적이라든가, 뭐, URL 도구, 그런 검사 도구라든가, 그런 뭐, 구조화 데이터, 예.
아니면 또 모바일 프렌들리 테스트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검색 엔진의 그 친화적인 사이트를 만드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 군데서 굳이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이 툴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툴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중요한 툴과 관련된 사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엔 저희 네 분이 다시 모여서 예, 사용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좀 시간을 내서 예, 여러분께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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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